국내 시장의 특징을 점검하고 은행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현 연구위원,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외국 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로 1950선을 넘어갔습니다. 일단 낙폭이 과대했었던 정유, 조선, 그리고 화학주 쪽의 반등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뭐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양시장 판단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기관들이 이제 좀그 수급에 그 핵인문제를 좀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관들의 경우에, 지난 그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뭐 코스닥 시장의 그 랠리를 주도를 했었었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랠리를 주도를 했었던지 그 근본적인 어떻게 이유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이 낙폭과대 대형주군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지지부진한 틈을 이용해서 이제 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인데, 예,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도 워낙에 단기간에 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낙폭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가격적인 이러한 그 메리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기관들이 과연 지금 이후에 지금 그동안 이제 이어져 왔었었던 수급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 뭐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조금씩 이제 유입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유가가 이제 그동안 크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경기 민감 업종이었었던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 조선, 철강, 건설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떨어졌었는데 유가도 이제 그 40달러대에서 뭐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유가 바닥론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그 급격하게 뭐 급등하는 유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식 부분들이 이들 그 대형주들에게 좀그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뭐 LG화학과 같은 이러한 대형주군들의 그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실적 발표 이전에는 굉장히 그 걱정이 많았었었죠.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두려운 부분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그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제 어닝 쇼크에 따라서 그 충격으로 한번더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뭐더 이상 이제 크게 그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의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선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식들도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었던 코스닥 종목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 뭐 순환매 흐름이 좀더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크게 이제 그 대형주와 그다음에 중소형주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젠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뭐 실제 주가의 움직임 역시 뭐 최근에 그 저점이 높아져가는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이 저점 높이기 시도는 뭐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바닥론이 재개가 되면서 코스피 내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의 반등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지적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뭐 길게 보면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업황 개선 가능성, 유가의 반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신뢰도 자체가 낮아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험 통화들의 움직임, 또 구리 가격의 급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 이상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는 업황 자체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 코스닥 시장은 밸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종목의 숫자는 계속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봤는데 이 종목 팔아서 다른 종목 옮겨 타봐야 지금의 종목에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릴 수도 없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종목을 갈아타거나 종목 슬림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거나 피해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소비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핀테크 관련주인데요. 정부 측의 육성 방안 등에 따라서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안주 쪽에서 또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두 종목군 투자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그 안에서 보고 있는 유망주가 있으십니까?
그 1월 랠리의 어떤 그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1월 랠리의 어떤 핵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정부의 정책 또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또 그 중심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맞춰가지고 최근까지도 그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이제 그 테마가 바로 핀테크 관련 좀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자, 이 핀테크의 뭐 내용들은 뭐 예전부터 이미 뭐 나왔었었던 부분들인데 뭐 모바일 결제라든지 뭐 송금이라든지 또는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뭐 개인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도 이 정부에서는 좀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좀 나와 주었었었는데 이러한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뭐 굉장히 이제 그 좋아질 것이다 뭐 긍정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종목군들이 이미 그 작년 말부터 그 핀테크의 어떤 그 새로운 용어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그 부담과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이제 뭐 590선까지 크게 이제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뭐 핀테크 관련 종목군들도 이러한 어떤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뭐 어떠한 테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제 핀테크 관련주 어떠한 테마가 강하게 상승하면은 그 중심에 있는 테마 주들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이제 뭐 핀테크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 굉장히 이제 그 혈안이 되죠 찾느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우후죽순경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묻지마 뭐 상승이다 이러한 그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중심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실질적으로는 역시 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핀테크 관련주들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저는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 부분들이 좀 미리 좀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에서 좀 승부를 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관련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유망주를 굳이 골라본다면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플랫폼 주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김 의원님은 어떠신지요? 이 동의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작 필요한 규제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고 규제 많이 풀었다고 선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건 금산분리법을 포함해서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보안주들이나 지금 핀테크 관련주로 꼽히는 결제주들이 여기에 과연 속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 은행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규제는 단 하나도 풀지 않았고 4월로 다 밀어놨다라는 거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경제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정책의 방향은 다 맞는데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게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창조경제 때부터도 그랬고요. 그 외에 뭐 벤처 육성법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산법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나온 핀테크 육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나 이걸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과연 이것이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관련주 없다. 다만 종목군들은 뉴스에 따라서 춤을 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소량의 금액이나마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 사놓고 넉넉히 바라보실 분들이라면 저는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또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참고하고 대응해 볼 거고요. 자, 이제 투자 유망주 들어볼게요. 박정석 대표의 오늘의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좀 그 해외 증시가 좀 크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시는데 아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뭐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갈 종목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은 좀 페인트 관련 종목군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삼화 페인트인데 뭐 삼화 페인트 뭐 최근에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그 종목들과 함께 페인트주들이 올라가 주면서 건자재주 랠리를 갖다가
주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그 시장이 이제 뭐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종목이 다 뭐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근에 그 업종별로 또 테마별로 지금 그 수단매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인트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갈 그런 그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뭐 주택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국제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뭐 비용 절감을 통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실적도 뭐 꾸준한 그 성장세가 지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뭐 특수한 어떤 페인트라고 할 수 있는 뭐 내화 도료라든지 뭐 친환경 도료 그리고 전자재료용 이 플라스틱 개발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 법인의 실적도 현재 지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기대감에서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바로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어 주면서 올라와 준 종목인 만큼 삼화 페인트 뭐 오늘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다만 이제 그 과연 뭐 오늘 뭐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뭐 공략을 하기보다는 좀 장중에 좀 크게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조정을 이용한 좀 매수 전략으로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움직여보자 베트남 법인의 매력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삼화페인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현 연구위원과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